한 명이 있는데 키 작고 못생겼어 안쓰러워. 넌 아까부터 무슨 개 같은 말만 한다. 절대 우리 입장에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. 근데 그거를 네가 걔가 못생겼든 잘생겼든 네할바 아니야. 개인 생긴 거고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. 그게 왜 안쓰러운 거야? 내가 못생긴 사람이 다 안쓰럽게? 너 당당하게 그 얘기를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?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질 수 있어? 말을 꺼냈으면 거기에 대한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책임져야겠지? 가능해? 가능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? 왜 얼굴을 보고 못생긴 거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안쓰럽다고 얘기를 해? 네가 뭔데?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니? 네가 뭐 해준 거 있니? 아무리 그 사람이 못생겼어도 너보다는 인성은 좋을 것 같다. 이게 근데 사람이 잘생긴 것도 진짜 중요하고 스타일도 진짜 중요한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게뭔줄 알아요? 성격과 인성이에요.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이 사람이랑 내 스타일이다. 괜찮네. 괜찮게 생겼는데.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입었는데.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이 사람 한번 얘기해 보게 딱 해가지고 다가가잖아요. 근데 인성이 굴러쳐먹고 마인드가 진짜 별로, 성격이 진짜 별로잖아요. 그러면 그것만큼 더 싫은 게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생긴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. 근데 생긴 거는 그냥 쓸쓸하고 못생겼다고 쳐도 성격이 정말 좋고 인성이 정말 좋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성격이 제일 중요한 거야. 어떻게 보면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해야 되겠지. 못돼 처먹은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좋은 건데, 근데 요즘 세상에 너무 착하기만 하면은 등쳐먹고 그거를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고 바보 같다고, 바보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. 근데 그걸 착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바보처럼 생각해서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그게 잘못된 거고, 못돼 처먹은 거보다 착한 사람이 낫잖아요. 그리고 착한 사람이면 또 정이 가잖아. 근데 그걸 또 바보처럼 이용하면 안 되는 건데, 사람은 진짜 뭐니 뭐니 해도 마음이 예뻐야 돼요.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. 곱게. 나이도 곱게 먹고.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얼굴을 예쁘게 가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를 곱게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언니는 왜 나이를 곱게 안 먹는 것 같지? 내가 나이를 곱게 안 먹는 것 같아? 그래? 원래 있잖아요. 그런 게 있거든. 뭐라고 해야 되지?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예수 눈에는 예수만 보인다는 말이 있거든. 네 눈에는 내가 돼지처럼 곱지 않는 사람한테 곱게 안 먹는 거고 곱게 먹는 사람한테 곱게 나가는 거야.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지. 누구한테 먼저 피해를 주고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혹은 이제 누구를 비난을 하고 누구를 감히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. 곱게 안 먹는 게 아니라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지라고 한 거. 미안해요. 근데 대충 보면 그렇게 안 들려.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.